사슴과 나무꾼. 네. 옛날 어느 산속에 나무꾼이 하나 살고 있었어요. 그런데 이 나무꾼은 너무너무 외로웠어요. 나무를 외워야지. 하지만 나는 아무 소망이 없어. 재미가 없어. 왜 그런지 알아요? 나는 섹시가 없어요. 나는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. 예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나는 아직도 결혼을 못했어요. 예쁜 애기도 낳고 싶어요. 근데 아직 여자가 없어서 결혼을 못했어요. 내 나이가 벌써 40살이에요. 아유, 자, 나무나 하자. 아유, 너무 정말 힘들어. 외로워. 이쁜 여자가 있으면 좋겠어. 여러분, 나한테 시집온 여자 없어요? 아니, 젊은이? 왜 그래? 있잖아요, 사냥꾼이 나를 잡으러 와요. 어? 네가 무슨 잘못을 했니? 아니에요. 난 아무 잘못 들었는데 사냥꾼이 참으로 나를 쫄려보래요. 그 이상한 사냥꾼 나이네. 아니 왜 사슴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사슴을 총으로 쏘려고 그래? 내가 사슴이잖아요. 어? 사냥꾼은 사슴과 동물들을 잡는 게 직업이에요. 난 좀 살려주세요. 응? 어떻게 하면 좋지? 어? 걱정하지 마. 내가 도와줄게. 어린이 여러분, 이 사슴 불쌍하죠? 네. 응, 내가 도와줄게. 있잖아, 저기 숲, 저기 꽃, 나무가 있지? 네. 저 뒤에 숨어 있어. 그러면 내가 사냥꾼을 잘 달래서 보낼게. 네, 고맙습니다. 자, 여기 숨어 있어. 네. 자, 잘 숨었지? 네. 그래. 잘 숨어 있어. 네. 걱정하지 마. 내가 도와줄게. 저 불쌍한 사슴을 내가 도와주는 거야. 아니, 이 사슴이 어디로 갔지? 어? 아니, 이 사슴을 내가 이 종으로 빵 싸야 되는데, 아니, 여보시오? 네. 혹시, 사슴 한 마리 못 봤어? 어? 사슴이요? 나 못 봤는데요? 아, 이상하다. 혹시, 노란데 그 등머리에 검은 점이 있는 사슴이거든요. 아, 근데 내가 이 종으로 빵 싸야 돼요. 근데, 사슴을 왜 총으로 빵 쏠라고 그래요? 아니 그래야 갖다가 팔아먹죠. 예? 나는 사슴이나 토끼나 늑대나 다 총으로 빵 쏴가지고 잡아서 갖다가 남양시장에 가서 팔아먹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사슴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줘요. 아까 보니까요 저쪽으로 도망가는 거 봤어요. 저쪽으로? 예,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. 아, 고마워. 사슴을 잡으러 가자! 사슴아, 사슴아, 나와봐. 고마워요! 고마워요! 뭘 고맙긴? 선생님! 뭘 선생님은? 선생님! 아니, 선생님도 아니고. 아저씨! 아저씨도 아니고. 나는 아직 결혼을 못했어. 그렇구나. 난 여자가 없어. 여자가 없어요? 그러면 내가 소원을 들어드릴게요. 무슨 소원? 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드릴 수가 있어요. 정말? 그래요? 아저씨한테 예쁜 여자를 소개해드릴게요. 예쁜 여자? 네! 있잖아요? 요 맨물을 따라서 쭉 올라가시면 폭포수가 있어요.
폭포수? 거기에 저녁이 되면은 예쁜 첫 손녀를 데리고 가서 목욕을 해요. 목욕을 해? 그러면 손녀들이 입는 날개 옷을 하나만 살짝 불 밑에 감춰놓으세요. 그러면? 그러면 손녀가 하늘로 못 올라가면은 어우 추워, 어우 추워, 배고파 그럴 때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세요. 그리고 집에서 옷도 주세요. 그러면 나중에 결혼하게 될 수 있어요. 어? 정말? 그래요. 나도 그럼 이쁜 아가씨하고 결혼할 수가 있는 거야? 네. 어머나. 그 대신에 절대로 화를 내거나 때리거나 그러면 안 돼요? 그럼 나 여자한테 잘할 거야. 여러분 아빠도 엄마한테 잘하죠? 그러면 나도 이 다음에 아기를 낳을 수가 있을까? 그럼요. 와, 나도 아기 낳고 싶어. 아니, 걱정하지 마세요. 네, 자, 그럼 화이팅! 화이팅! 아, 잘해보세요. 근데요,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. 뭔데? 아기를 새까지 낳을 때까지는 날개 옷을 절대 주면 안 돼요. 왜? 날개 옷을 입고서 아기 둘만 있으면 데리고서 하늘로 샥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. 근데 애기가 셋이면은 하늘로 못 올라가요. 그렇지. 그러니까 애기를 몇 날 때까지 참아야 된다? 셋. 맞아요. 그러니까 절대로 날개 옷을 애기 셋 날 때까지는 주시면 안 돼요. 알았어. 아, 자, 그럼 화이팅! 화이팅! 아, 가볼게요. 고마워, 사슴아. 아, 나도 이제 장가 갈 수 있게 되었다. 자, 그럼 빨리, 네, 저 연못으로 가자. 이리와요. 우리 사슴이 가르쳐 준 대로 나무꾼은 폭포수가 있는 연못으로 올라갔어요. 아, 정말로 거기에는 아주 아름다운 폭포수가 있었어요. 우리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보고 싶지요? 자, 아름다운 박수 쳐주세요. 다 같이, 짠! 우와, 아름답죠? 우와, 야, 이곳이다. 어떻게 저쪽에,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다. 가면서 날개 옷이 어디 있지? 와! 여기 날개 옷 있다. 이 날개 옷은 짝짝 하나만 갖다가 짝 이 바위 밑에다가 감춰 놓는 거야. 자 됐어. 네, 얼마나 있어서 내 손녀들이 목욕을 다 했나 봐요. 첫째 손녀가 날개 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갔어요. 이번에는 아이 둘째 손녀가 어머머, 아우 목욕을 너무 잘했어요. 아우 내 날개 옷이 어디? 아 여기 있다. 내 날개 옷을 빨리 입어야지. 자 이제 올라가자. 네, 이렇게 둘째 손녀도 하늘로 올라갔어요. 아,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? 아, 대체 손녀가 나타났는데. 내 날개 옷이 어디 갔지? 내 날개 옷이 안 보이네. 내 건 어디 갔어? 다른 친구들은 다 하늘나라로 올라갔는데 내 날개 옷만 없어. 아가씨. 어머, 깜짝이야. 아가씨, 왜 울어요? 내 날개 옷이 없어졌어요. 어휴, 안 됐군요. 어휴, 근데 오늘 밤에 가서 주무실 데는 있어요? 없어요. 나 잠잘 데가 없어요. 우리 집에 가서 주무셔요.
배고프시죠? 네, 배가 고파요. 내가 맛있는 샌드위치 만들어 드릴게요. 와, 샌드위치 좋아요. 그리고 햄버거도 드릴게요. 와, 햄버거 좋아요. 자, 그럼 날 따라오세요. 네, 고마워요. 네, 이리와요. 얼마니 있어서 나무꾼과 선녀는 사랑을 하게 되었고 아주 예쁜 아기를 둘을 낳게 되었어요. 박수. 네.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선녀가 날개 옷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. 어? 여기 나무 밑에 이게 뭐지? 어? 어? 나무 밑에는 날개 옷이 있었어. 그러면 나도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되었네. 가만있어. 우리 애기들 데리고 올라가야지. 얘들아! 얘들아! 어머니, 왜요? 어머니, 왜 부르셨어요? 있잖아, 엄마가 날개 옷을 찾았어. 어머니, 그러면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수 있어요? 그래. 너희들도 같이 갈래? 네, 엄마 같이 갈게요. 근데 아빠는 어떻게 해요? 글쎄, 어떡하면 좋지? 아빠도 같이 가야 돼요. 맞아요. 아빠 혼자 못 가면은 너무 슬퍼요. 아빠도 같이 가야 돼요. 하지마, 걱정하지 마. 아빠는 나중에 오시게 될 거야. 자, 나도 옷을 입어야 되겠다. 자. 자, 내가 안아줄게. 정말, 날, 우리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거야. 이리와요. 우리 선녀는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렸어요. 그리고 나서 아빠는 큰 사람이 된 거예요. 여보! 여보, 어디 갔어? 어린이 여러분, 우리 섹시 어디 갔어요? 우리 애들은 다 어디 갔어? 나도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싶어. 왜 울고 있어요? 사슴아, 어떡하면 좋아. 있잖아. 내가 네가 시킨 대로 안 했어. 애기를 둘밖에 안 낳았는데 그만 날개 옷을 들키고 말았어. 애기를 셋 낳을 때까지는 절대로 날개 옷을 들이면 안 되는데. 어떡하면 좋아. 걱정하지 말아요. 왜? 이제 저녁이 되면은 하늘나라에서 두레박이 내려와요. 두레박? 두레박에 아저씨가 타세요. 그러면 나도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을까?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하늘나라에서 두레박이 내려와서 물을 퍼서 올라가서 목욕을 한단 말이에요. 와. 그러니까 기다리세요. 알았어. 내 옷 숨어서 기다릴게. 자, 기다리세요. 이리하여 나무꾼은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어요. 박수! 아야, 하늘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? 여러분들도 하늘나라 가고 싶지요? 네.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. 다 같이 박수! 여기가 천국이야. 여기가 천국. 여기 잘했어. 야, 근데 우리 제시는 어디 갔지?
여보, 여보, 나왔어요. 여보 어디 있어요? 안 되겠다. 아, 여러분들이 좀 불러주세요. 아줌마 불러봐요. 시작. 어, 여보. 어떻게 올라오셨어요? 난 두레방 타고 올라왔어. 아우, 잘 오셨어요. 잘 오셨어요. 어, 근데 애기들은 다 어디 있어요? 아, 얘들아. 엄마. 아빠. 아빠.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자. 그래, 우리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자. 여러분들도 다 엄마 아빠하고 같이 하늘나라에 가서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. 이자요, 우리 나무꾼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되었어요.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들도 다 엄마 아빠하고 같이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. 어?